세훈이는 잘했어? 네. 네가 말하는 거? 네. 근데 조금 길다고 하더라고. 좀 길다고? 네. 근데 다섯 문단으로 하라고 하길래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 네. 자. 커먼리는 뭐예요? 흔하게 이거야. 보통이라고 해도 되고 흔하게. 자, 미스테이크는 뭘까요? 잘못된 뭐 이런 거죠. 잘못된. 어썸션은 생각이라고 해도 되고 가정이라고 해도 돼요. 가정. 어슈미 가정하다, 추측하다 이런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그렇죠. 미스테이크는. 미스테이크는 잘못된. 미스테이크잖아,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실수인 뭐 이런 거. 아, 캐릭터리스틱 뭐예요? 뭐 성격, 특성 뭐 이런 거죠. 오토매티컬리는 자동적으로 이거죠. 그다음에 고위드는 모모와 어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모모와 어울리다. 뭐 흐름상 알 수는 있지만.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스포커가 뭐야? 사람들은 흔하게 잘못된 가정을 만든다죠? 잘못된 생각을 한다예요, 그죠? 사람들은 흔히 잘못된 생각을 한다, 잘못된 가정을 한다, 이거죠? 가정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거 that은 접속사 that이거든. 그럼 접속사 that이면 뒤에 어떤 형태 와야 되죠? 절. 절.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그리고 접속사인데 앞에 선행사 비수무리한 거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따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동격의 that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해석할 때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해석할 때는 관계대명사처럼 하기 때문이야. 뭐뭐라는 가정 이렇게 알죠? 그리고 접속사 대시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부사절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 중괄호를 쳐놓으세요. 주어 동사 여기 있는 거.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됐죠? 여기 이제 중괄호 치면 부사절이 있는 거고. 자,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해석 적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하나의 유형의 성격을 아니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뭐 한대요? 다른 특성들을 가진다 라는 알겠어요? 거기까지 적으세요. 그러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다른 특성들을 가진다라는. 자, 근데 그 특성들이 어떤 특성들이에요? Which go with it. 그것과 어울리는. 그지? 그것과 어울리는. 됐어요? 자, 여기 라는 이라고 한 건 요 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동격의 대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그것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One type of. 그래, one type of characteristic이죠? 이건 단수니까 이수로 받은 거고. 그죠? 자, 이거 내용 알겠죠? 어떤 사람이 뭐야? 자, 예를 들어서 세현이가 사교적인 성격을 하나를 갖고 있어. 그치?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쟤는 사교적이니까 뭐 다른 뭐 약간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뭐 다른 거 뭐야 이 식으로 여자도 잘 꼬시고 그죠? 아, 그런 다른 성격 비슷한 어울리는 성격을 가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래요? 근데 그게 맞대 틀리대. 아, 잘못된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알겠죠? 내용적으로는 자, 그다음.
다음에 문법적인 걸 조금 따져볼까요? 자, 요거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 뒤에 나와 있는 동사는 뭐에 일치시키는 거야? 여기는 S부터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고우지 않은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위치 고우를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변하면 돼요? 고잉으로 바꾸면 되죠? 고잉. 알겠지? 요거는 계속 관계대명사 관련된 건 계속 문법상 체크하세요. 선생님이 체크하라는 건 지금 선생님이 고잉이라고 써둔 게 이해가 되면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근데 고잉이 뭐야? 라고 하면 꼭 질문 같은 거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보면 자, 유니버시티 스튜던트는 대학생이고 디스크립션은 설명이라고 해도 되고 묘사라고 해도 돼요. 자, 게스트 렉처는, 렉처는 뭐예요? 렉처, 렉처가 뭐죠? 강의라는 뜻이야, 강의. 렉처라니까 뭐야? 강사. 강사, 알죠? 게스트 렉처라니까 뭐야? 손님 강사, 이거 개건? 개건 강사, 알죠? 손님 강사. 자, 그러면 해석해볼게요. 자,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그죠?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자, 수진아, were given description이야. 설명을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BPP니까 뭐야? 설명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어떤 설명을 받은 거야? 누구에 관한? 게스트 강사에 관한. 게스트 강사의라고 해도 되고요. 그죠? 게스트 강사의 설명을 받았다.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자연스럽게 하면. 뭐 하기 전에? 그가 그 그룹에게 말하기 전에. 그죠? 적으세요. 자, 강의를 하기 전에,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돼요? 돼요?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receive는 뭐죠? receive 받았다. 그죠? contain은 뭐예요? 포함하다. warm은 알죠? warm 따뜻한. 그 다음에 cold. 자, 그럼 해볼까요? half the student 뭐야? 학생 절반은 설명을 받았다야. 그죠? 학생 절반은 설명을 받았다. 자, 근데 ing네요. 꾸며주는 거지. 어떤 설명이에요? 포함하는. warm이라는, 따뜻한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따뜻한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warm이라는 단어를. 아, 저 사람은 되게 친절해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따뜻해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the other half 뭐예요? 다른 절반을. 자, 이거 were told는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했다요? 들었다. 들었다죠. BPP니까 뭐라고 했어? 말해짐을 당한 거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말해짐을 당하고 있는 게 듣고 있는 거죠. 들었다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야. 자, 그러면 해석해볼까요? 자, 나머지 절반은, 자, 뭐라고 들은 거예요? 그 연설가, 강사가 차갑다고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갑다고 들었다. 실험 내용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법적인 거 한번 따져볼까요? ing가 꾸며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 생각된 거야? 위치. 위치. 근데 여기 시제가 과거들이니까 was 라고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ing가 꾸며줄 때 하나 더 아까랑 똑같이 위치나 대쓰고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contain. con.
contained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 다 이, 요 세 가지 다 이해해야 돼요. 됐죠? 세연이 알겠어?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 이해. 알겠지? 자, 근데 세연아,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 질문해. 그러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되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알죠? 이럴 때. 자, 디스커션은 뭐야? 토론, 알죠? 토론, 뭐 이야기라고 해도 돼요. 토론, 토론. 자, 그 다음에 impression은 인상, 알죠? 아, 쟤는 참 인상이 좋아. 그래서 first impression 하면 첫인상이죠, 첫인상. 자, 해볼까요? 자, 그럼 뭐야? 그 게스트 강사는 그리고 나서 뭐를 이끌었다? 토론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토론을 했다 이거죠. 게스트 강사는 그리고 나서 토론을 했다. 토론을 이끌었다.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콤, 자, 애프터 없고 콤마 위치라고 해석해봐. 콤마 위치면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승이에요? 을이에요? 네. 을이죠. 그럼 왜 그래요?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목적격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 이해돼야 안 돼요? 네.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거 볼까요? 토론이에요. 그죠? 그리고 토론을 이렇게 되는 거야. 되죠? 자, 근데 애프터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 네. 후에, 토론 후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을. 이해되죠? 해석 먼저 적을게요. 자, 그리고 토론 후에 아니면 그것 후에 이렇게 적고, 그리고 그것 후에, 그것은 토론이고 토론 후에. 자, 학생들은 were asked니까 요청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뭐 하라고 요청받았죠? 그에 관한 그들의 인상을 주라고, 말해달라고 요청받았다. 그에 관한 그들의 인상을 주도록 요청받았다. 돼요? 네. 자, 문법적인 거 이제 따져볼게요. 요게 콤마 위치인데 요 애프터가 여기 온 거잖아. 요 애프터는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뒤에 여기 애프터를 써도 되죠? 그러면은 그냥 콤마 위치하면 되는 거고. 요거 이해돼요? 돼요? 네. 자, 그다음에 그리고 그거 투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기 콤마가 아니라 엔드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and after it 하면 되죠. 그죠? 근데 after it은 그것 후에는 부사니까 여기다 적어도 되지만 뭐 뒤에다 적어도 되고 아무데나 적어도 돼. 알겠어요? and 있으면 after it, 콤마면 위치, and면 it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개념은. 알겠어요? 그리고 요 위치일 때는 after가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해두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PP 투부정사죠. 왜 BPP 다음에 투부정사 연결된다고 했죠? ask도 몇 형식 동사야? 5형식. 5형식이죠. 5형식. 5형식 동사가 ask 목적어 투부정사잖아. 그지? 근데 얘가 지금 수동태로 바뀌니까 뒤에 뭐 붙는 거예요? 투부정사. 알겠죠? BPP 투부정사. 그러니까 5형식의 수동태니까 BPP 투부정사. 이것도 잘 봐두고. 됐어요? 자. 뭐, 내용은 이해되죠? 토론한 다음에 토론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저 사람 어때요? 인상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expect가 뭐죠? 기대하다 아니면 뭐 예상하다. 자, 그 다음에 form은 동사로 쓰였네요. form이
그럼 뭘까요? 형성하다, 만들다예요. 형성하다. 자, 그리고 우리 depend on이 뭐였지? depend on?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그치? 자, 근데 이렇게 depending on처럼 분사구문으로 쓰이면 뭐뭐에 따라서 라는 뜻으로 쓰여요. 해석할 때. 그러니까 근데 뭐뭐에 달려있는 이거야. 그러니까 뭐뭐에 따라서 우리 수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어? according to,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야.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라는 수거처럼 쓰이는 거예요. 분사구문으로 쓰일 때, 알죠? 자, 오리지널은 뭐야? 원래, 아니면 최초의 라고 해도 본래의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자, 뭐 했듯이? 예상. 자, 여기 해석할 때 예상했듯이라고 해도 되는데 PP니까 예상됐듯이라고 적으세요. 알겠죠? 예상됐듯이, 예상되듯이, 예상되듯이라고 적어놔. PP니까 헷갈리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학년에서 나와서 그런데 자, 요 표현을 예상하다가 요 단어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Anticipated 이렇게. 알죠? 2학년에서 나왔던 거야. 니네 학교.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Anticipated라는 단어를 주고 저기에 알맞게 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nticipated의 뜻을 모르면은 쓰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지? Anticipate가 똑같은 거예요. 예상하다요, 예상하다. Anticipate. 자, 예상됐듯이. 자, 뭐가 있었다? 큰, 네, 많은 차이가 있었다. 큰 차이가 있었다. 저 대열이 채워라. 큰 차이가 있었다. 뭐 사이에? 인상들 사이에. 그죠? 자, 어떤 인상이에요? formed by the students야. 학생들에 의해 형성된. 그죠? PP죠? 학생들에 의해 형성된 인상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자, depending on 아까 뭐라고 했죠? 뭐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 강사에 대한 원래의 정보에 따라. 그죠? 최초의 정보에 따라. 이거죠. 그 강사에 대한 그 강사의 최초 정보에 따라. 자, 그 강사의 최초 정보가 뭐예요? 콜드. 그래, 웜 했고 콜드 했고. 그죠? 웜 또는 콜드잖아. 그죠? 절반 이렇게. 그죠? 자, 문법적인 거 하나 또 따져보면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PP가 꾸며줄 때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위치 아니면 뭐 that도 되고 were. 어, S니까 were 뭐 시대까지 맞춰주면 알겠죠? 자, PP일 때 그냥 이것만 생각해주면 돼, 그치? ING일 때는 아까 한 단계 더 생각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니까 뭐야 이거 여기 결론이 뭐가 된 거야?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웜하다고 한 사람한테는 뭐 좋았겠죠. 근데 콜드하고 한 사람한테는 나빴다는 안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야. 그죠? 예상했듯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올소 때문에 또한이란 뜻이죠. 또한. 그러니까 문장 삽입이나 같은 거 순서 같은 거 할 때 또 좀 체크 좀 해주세요. expect 예상하다 이거고. 자, tend to 뭐였죠? tend to 경향. 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수거예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다음에 interact는 뭐야? 상호 작용하다. inter가 상호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ternational이 뭐라고 했어? 국제적인. 그지? 국가 상호 간의 이거니까. 알겠죠? interact는 상호 작용하다. 상호작용하는 건 서로 케미가 맞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 볼게요.
자, it was also found 하면 뭐야? 그것은 또한 발견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에다가 괄호를 치세요. 그렇죠? 그것은 또한 발견되었다. 그것은에 왜 괄호처럼 하고 했을까요? 요 25니까 비인칭이요. 다주어, 다주어. 알겠어요? 요 대디아가 뭐예요? 진주어. 대디아가 또한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대도 접속사 되시죠? 그러면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내용적으로는. 주어가 좀 길어요. 자, those students who expect. 자, expect도 몇 형식이야? 5형식. 그래서 이게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할게. 투부정사 온 거죠? 오케이. 자, those students.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야? 강사가 뭐 하다고? 따뜻하다고 예상 하는 학생들은 그와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적어보고 선생님 다시 말해줄게요. 사연이 잘 적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보면, 자, 대디아가 또한 발견되었다야, 그죠? 대디아 뭐예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학생,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그와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야? 그때 그 강사가 따뜻하다고 예상한 학생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자, 근데 여기 위에 내용에서 뭐야? 강의 평가는 어떻게 한 거야? 강의 평가는 이미 따뜻하다고 들은 사람한테, 뭐 좋아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또한이라고 한 거니까 뭐 했대? 상호작용도 더 많이 했대. 알겠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이고 여기 투부정사 잘 보고, 여기 who expected니까 이거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expecting이죠. 이거 ing가 뒤에서 끊어주는 거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여기서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건 뭘까요? 수업할 때 어떻게 한 거야? 아, 저 선생님 좋아요, 저 강사님 좋아요 라고 하면은 대답도 열심히 하고, 그지? 막 질문도,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도 많이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his show that이니까 뭐야? 대디아, 이것은 대디아를 보여준다고. Expectation은 예상이거죠. 기대라고 해도 되고. 자, not only, but also. 나돈니 A, 버돌소 B, A뿐만 아니라 B죠. 자, effect 뭐예요? 그럼 effect. effect는 뭐죠? 영향을 끼치다. 동사예요, 동사. 알겠죠? effect는 동사. 영향을 끼치다. 그리고 effect의 명사가 effect야. 영향, 결과,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효과. 자, behavior는 행동, relationship은 관계, 이런 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이것은 보여준다. 먼저 적고, 이것은 보여준다.
수준이 좀더 수준이 졸립다. 자, 이거 마지막 문장이니까 힘내. 자, 이것은 보여준다. 뭐를 보여준대요? 다른 예상들은, 그죠? 다른 예상은 웜하고 콜드를 말하는 거죠. 다른 예상은 자, 뭐할 뿐만 아니라 자, 이거 아예 표시해놓고 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인상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성하는 영향에 영향을 아, 인상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 뭐에도 형성되는 행동과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까지 해야 되겠죠. 대지 있으니까. 자, 문법적인 거 좀 따져보면 그 인상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끝나죠? 네. 끝나는데 갑자기 뭐 나온 거야? 주어동사님 얘기 목관대 생각된 거죠. 목관대 네. 뭐 대시나 위치라고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which is formed 에요. 형성된 관계와 행동이야. 그치? 자, 여기서 뭐 생각할 수 있을까요? which is 생각할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BPP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거 결론은 이거야. 여기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아, 그 사람 좋아요 라는 인상엔 당연히 영향 끼친 거야. 그죠? 근데 뭐에도? 행동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이 행동을 위해서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한 거죠. 행동의 릴레이션십을, 그죠?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막 질문도 더 잘하고 대답도 더 잘하고,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로 내용 정리하고 전달할게요. 자, 임팩트도 뭐예요? 영향이죠. 영향. 익스펙테이션을 했고. 자, 퍼셉션은 인식이야. 인식. 알겠지? 자, 뭐의 영향이에요? 기대의 영향. 그치? 뭐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에 대한. 요 인식은 뭐 말하는 거고? 아, 그 사람 좋아요. 강의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수업 때 대답 잘하고 뭐 이런 거. 그죠? 둘 다의 끼치는 예상의 영향이죠. 기대의 영향. 자, 메인 포인트. 자, 예상인데 뭐에 대한 어떤 사람의 특성에 대한 예상은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죠. 보스 A and B. 자, 뭐와 뭐에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인상과 그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에.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형성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거죠. 이제 관계를 형성한다. 자, 토픽. 요거는 그냥 내용 정리하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좀 체크해놓고. 자, 인플루언스는 영향이죠? 어떤 영향이야? Preconceived. Conceive는 혹시 뜻 알아요? Conceive, 생각하다야. 근데 pre가 붙었으니 거 뭐야? 이전에. 그래, 미리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뭐 어떻게 돼 이거? 미리 생각된 개념의 영향이죠. 자, 이 미리 생각된 거 위에 뭐로 단어를 바꾸면 돼요? Expected로 바꾸면 되죠. 그죠? 예상된 개념의 영향. 뭐에 대한? 인식, 행동,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잠깐 쉴게요. 졸린 사람들 눈 감고 있어. 졸린.